네, 최고의 애널리스트 최애를 만나다 시간으로 빠르게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과 관련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김성근 수석연구원, 그리고 김민진 차장님 두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성근 수석연구원님 본지 얼마 안된것 같아서 금방 또 나오시나 보다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한달 됐더라고요. 딱한달한 됐어요. 달, 네, 맞습니다. 네, 한 달. 9월 6일에. 지난달 받은 자료를 이번 달 자료 헷갈려서 6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딱한달 전에 나오셨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죠? 왔어요. 네. 네, 근데 저만 이렇게 시간 빠르다고 느끼는 거 아니죠? 순식간에 갑니다. 제네가 돼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20km, 30km, 40km 또 이렇게 각각 가는 네. 속도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렇게 근황 얘기 좀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 이제 10월이니까 또한달 만에 뵀으니까 10월 글로벌 경기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저희 그 주식 쪽 이제 10월 전망도 9월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성장주 쪽이긴 한데 조금 바뀐 부분이 이제 금융과 좀 에너지 쪽 비중을 좀 높이는 거를 권고드린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우선 그 경기를 일단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는 이제 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는 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보더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은 한 글로벌 기준으로 이제 한5% 후반대에서 좀 정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변한 부분이 이 인플레 관련인데 이제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갑자기 또 다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망에도 그렇고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 지수를 보더라도 좀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오른 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이제 뭐 원유나 뭐 천연가스 그리고 뭐 철강이나 뭐 어떤 다른 산업재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이번 급등의 좀 차이점은 이제 원유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투기적 포지션이 전혀 안 올랐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원유 가격 상승을 이끄는 거는 순순히 이제 상업적 수요라는 거 실수요. 실수요. 실수요가 이 원유를 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고 이제 옆에 있는 미국 항공 여행객 수를 보더라도 이제 좀 재반등 하려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 뭐 항공유 수요도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런 결국에는 이제 이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 쪽이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데에서 이 가격 급등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오펙 회담을 보더라도 이제 추가 증산 없다고 얘기를 했고 기존 스케줄대로 이행하겠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비해서 이런 수요 증가 부분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인플레 상승 우려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좀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결국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의 상승이 될수 있겠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또 인플레 우려들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이슈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네.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은 뭐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는 좀 단기간에 그칠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예전에 항상 그 원유 가격이나 그런 어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좀 시추가 좀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높아지니까 또 이제 그
수익률이 또 다시 개선이 되면서 이제 여러 지출들이 또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많이 퍼낸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시추수가 물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의 50%밖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빨리 오르지 못한 이유가 이제 미국 내 어떤 인력 부족 때문이고 이런 인력 난이 좀 빠른 속도로 좀 개선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원유 상승세 그리고 원자재 상승세 이런 부분들도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되는 게 뭐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석유 관련해서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이번에 그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게 이번 여름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바람이 유난히 적게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풍력이. 네, 근데 이제 거기가 풍력에 대한 의존도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인데. 풍력 발전.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풍력이 좀 발전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다른 대체재를 찾아야 되는데 석탄은 좀 쓰기가 너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나마 가스를 이제 많이 땡겨 쓰게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고 미국 쪽에서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비용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또 물가 상승을 굉장히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금리라든지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뭐 이미 금리 인상을 했지만은 미국도 그것 때문에 빨라지는 거 아닐까. 이게 또 굉장히 부담 요소인 것 같은데 통화정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플레 압력이 고조되게 되면은 당연히 통화정책 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제 9월 그 FOMC 점도표에서도 이제 이전과 달리 2022년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치를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했고 반면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최근 파월 의장 발언에서도 보면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연준도 조금씩 이제 스탠스가 더 매파적으로 이제 변한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트렌드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내 이제 주식 시장에도 어떤 이런 금리 상승세에 맞춰서 좀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이제 금융주인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얘기가 물론 연준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하잖아요. 근데 당겨진다는 얘기도 전부터 나왔고요. 근데 시장에는 실제로 이렇게 당겨지는 게 좀 가시화되면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칠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또 막상 나오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단기인 것 같기도 해서 좀 실질적인 게 궁금합니다. 네, 그 이게 다 결국에는 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 기존에 성립된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당겨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느냐 결국엔 이 차인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원자재 급등세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이 스케줄이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당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그 시장에도 어떤 여파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결국 뭐 금리 이슈는 뭐 시장이 가장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측에서는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뭐 4월달 뭐 3월달 이때보다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제한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금융주들은 좀 또 지금 잘못하면 전고점 혹은 꼭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아예 그 상승 트렌드가 아예 꺾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경기가
좀 빠른 속도로 네. 악화돼서 다시 이제 이 중앙은행들이 좀 완화 기조로 본격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좀 이 채권 금리의 상승 트렌드 자체가 좀 변할 가능성은 좀 저는 좀 적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 금리 관련해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부채 한도가 곧 데드라인에 다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또 합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재무부는 다시 그 잔고를 또 빠르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금리 자체는 좀 다시 하향세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부채 한도 이슈는 그냥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해결은 될 거다라는 뭔가 그런 스탠스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는 약간 우려가 조금 덜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그 판결이 하나 나왔었는데 네. 이제 이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서 개별로 이제 별도로 그 예산 조정안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예산 조정안을 사용하려면은 이게 어쨌거나 재무 회계 연도당 이제 1회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기간 안에 이 3.5조 예산안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우려는 조금 완화가 됐고 이제 이 방법을 택하면은 좀 부채 한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경로가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는 좀 놓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결국 이제 부채 한도 합의를 하긴 해야 될 테니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원래 했었던 계획했었던 뭐 다양한 예산안에서 상당 부분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뭐 어떻게 표결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뭐 감축으로 좀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뭐 3.5조 달러에서 1.23조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경기 성장 회복에 대한 둔화 우려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근데 이번 그 3.5조 달러 예산안 자체가 약간 지난 그 인프라 투자안과는 달리 네. 조금 포커스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애초에 좀 경기 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은 아니긴 했거든요. 1.2조에 비해서는 그냥 포커스가 아예 이제 뭐 그 의료복지 확장이라든지 네. 뭐 아동복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약간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법인세 상향 폭도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네, 오히려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간 전체 그 3.5조 달러 규모를 이제 한 2.2조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을 아마 좀 반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채 한도 협상 막 1년장은 얘기하고 하는데 왜 시장은 오를까 했는데 또 이런 뒷얘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독일 선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몇 달 네. 동안 계속 독일 선거 예측을 네, 좀 네,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3인당 승리로 끝났거든요. 앞으로 절차가 좀 어떻게 남아있는지랑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3인당 선거로 끝났는데 이제 단독으로 정부를 현정을 할 순 없고 연정으로 예,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3인당하고 녹색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이 FDP 세 당 간의 연정을 통해서 어떤 정부가 이제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조합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FDP가 굉장히 좀 재정에 좀 보수적이고 친시장적인 이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반면 이 환경에 대한 포커스는 이제 별 큰 이견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 분야가 이제 환경이기도 하고 해서 네. 환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계속해서 적극적인 이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성장주 내에서 어떤 친환경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10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주가를 짓눌렀었던 방금 뭐 얘기 나왔던 원자재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부채 한도 협상 뭐 중국의 헝다 이슈 굉장히 좀 많은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기간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 좀 짧게 그래도 요거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좀 계속적으로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혹은 10월 달에 그래도 요런 것들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10월 달은 확실히 좀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네, 부정적인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뭐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그 전망치가 이제 좀 둔화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어쨌거나 부채 한도 이슈는 이번 달 내에 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될 거다. 예, 그 부분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월말 가면은 이제 미국 재정 정책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악재는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중국 쪽은 네, 그 헝다 이슈가 뭐 10월 내에 마무리된다는 그런 마무리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아직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중국 내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는 네,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이 헝다 그룹이 이제 대외 채권 그러니까 달러로 매겨진 채권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채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자 지급을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좀 해외 쪽하고 이제 중국 국내하고 이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헝다 이슈는 좀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를 그래도 많이 들으면 좋을 텐데 10월은 역시나 그러니까요. 좀 악재가 많은 장이 아닐까 하는 결론까지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근 수석연구원 그리고 김민진 차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만나다 10월 시장들 이슈들 전망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고요. 오늘 시장 반응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끝까지 이어지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